이번 주 유가족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당에서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되셨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께서 충분하고 빠르게 조치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, 우리 국회의원들 얘기하시는 겁니까? 창원시에 계시던 그 시의원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게 유가족분들을 향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유가족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의원들이 누가 있겠느냐. 그것은 다른 분야 쪽에, 쉽게 말하는 유가족협의회 쪽하고 관련된 그분들도 잘 모르신다 그러시더라고요.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지 그 말씀이 유가족분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은 제가 좀 드렸고요.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조차도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.